안녕하세요. 차원 파워 에이징 클리닉 조아라입니다. 요즘 해외여행을 계획, 준비 중인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건강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여행지별 접종하면 좋을 예방 백신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행선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현지의 풍토병이나 전염병 감염을 예방해야 합니다. 여행지별 감염병 정보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방 주사를 맞거나 경구로 복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출국 최소 2주 전에 모든 예방접종을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지요. 백신이 몸에서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 2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또 임신 중이거나 임신 계획이 있다면 여행 전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미국 여행 시 홍역과 A형 간염을 주의해야 합니다. 홍역은 홍역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인데요. 호흡기 분비물 등의 비말 또는 공기 감염으로 전파됩니다. 감염된 지 평균 10일 이후부터 증상이 나타나는데 주로 발열과 기침, 콧물, 결막염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보통 구강 안쪽에 생기는 붉은 테를 두른 흰 반점인 코플릭 반점이 제일 먼저 나타나고 하루 이틀 후에 발진이 목이나 귀 뒤,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온몸으로 퍼지게 됩니다. 발진이 나타나기 4일 전부터 발진일로부터 4일 후까지 전염력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 격리가 필요합니다. 홍역은 예방주사로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후 12에서 15개월에 1차, 만 4세에서 6세 2차로 홍역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렸을 때 홍역 백신을 2회 접종한 기록이 없거나 2회 접종 여부를 잘 모를 경우에는 출국 전에 최소 1회 MMR이라고 하는 홍역, 볼거리, 풍진, 혼합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홍역 2회 접종은 1997년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20, 30대 젊은 성인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A형 간염은 A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으로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섭취, 오염된 주사기 사용 또는 성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감염된 지 평균 28일이 지나면 고열이 나타나고 구토, 얼굴이 노랗게 뜨는 황달 등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전격성 간 부전으로 이어져 간이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A형 간염은 아직까지 특이적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통한 예방이 중요합니다. 출국 최소 1년 전부터 6에서 12개월 간격으로 2회 예방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다음 달이 여행인데 접종 시기를 놓치셨다고요? 정상 성인에서 1회 접종 시 94% 이상에서 항체 생성을 보이기 때문에 한 차례라도 접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여행 중 물은 끓여 마시고 음식은 익혀 먹으며 채소나 과일은 깨끗이 씻어 껍질을 벗겨 먹고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주세요. 최근 화두인 원숭이 두창을 조심해야 합니다. 원숭이 두창은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나 동물의 피부 병변 접촉 또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질과의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질병입니다. 최근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을 중심으로 풍토병이 아닌 국가에서 이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죠. 감염된 지 1, 2주간의 잠복기를 지나 38도 이상의 고열과 함께 오한, 두통, 림프절 부종 등과 함께 수도와 비슷한 수포성 발진이 얼굴에서 시작해 온몸으로 퍼집니다. 현재 상용화된 예방 목적의 백신은 없으며 감염 예방을 위해선 바이러스 복용 가능성이 있는 쥐, 다람쥐 등의 설치류나 원숭이,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물과 비누 또는 알코올 손 세정제로 손을 자주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또 원숭이 두창 발생 국가 방문 후 3주 이내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면 바로 질병청 콜센터에 연락하세요. 여름에 독일, 스위스 등의 숲에서 활동할 경우 진드기를 매개로 한 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으니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증상은 약 8일 뒤부터 나타나는데 발열, 식욕 부진, 두통,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감각장애, 기면, 마비 등의 중추신경계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진드기 매개 뇌염도 원숭이 두창과 마찬가지로 예방 백신이 도입되지 않아 백신을 통한 예방이 불가능하며 특별한 치료법이나 치료약이 없어 예방이 최선입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긴 옷과 운동화를 착용하고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는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입니다. 이 국가들을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장티푸스는 장티푸스균에 감염된 환자의 소변이나 대변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 감염되는 수인성 전염병입니다. 잠복기는 평균 1에서 3주이며 보통 발열과 오한, 구토, 설사와 복통 등 위장관계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장티푸스는 출국 최소 2주 전, 백신 접종 1회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또 여행지에서는 손 위생을 철저히 하고 길거리 음식 섭취를 자제하고 물과 음료수는 포장 제품을 먹고 과일과 채소는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을 벗긴 후 먹어야 합니다. 말라리아, 뎅기열, 지카 바이러스 등 모기를 통해 감염되는 질병도 주의해야 합니다. 말라리아에 감염되면 발열과 해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심하면 황달, 신부전, 간부전, 급성 뇌증까지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말라리아는 다른 감염병과 달리 알약을 복용하는 형태로 예방이 가능한데요. 말라리아 예방약은 그 종류에 따라 복용법이 다르지만 보통 여행 1, 2주 전부터 복용을 시작해서 여행지에서 귀국 후에도 복용을 지속해야 합니다. 반드시 여행 전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뎅기열 감염 초기에는 일반 모기에 물린 것처럼 간지럽고 물린 자리가 붓지만 평균 5에서 7일이 지나면 발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홍반 등이 나타나 2에서 7일간 지속이 됩니다. 심한 경우 뎅기 출혈열이나 뎅기 쇼크 증후군으로 이어지는데 이 경우 사망률이 4에서 50%로 높아집니다. 지카 바이러스의 대표적인 증상은 발열, 발진, 관절통, 결막염인데요. 대체로 통증이 미약해 감염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임산부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소두증과 같은 선천성 뇌기형을 지닌 아이를 출산할 위험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어 임산부라면 지카 바이러스 위험 국가의 여행은 주의해야 합니다. 뎅기열과 지카 바이러스는 특별한 예방법이 없기 때문에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긴 옷을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모기 기피제를 자주 뿌리거나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여행을 위한 시작, 감염병 예방 준비로 행복한 해외여행을 만끽하세요. 감사합니다.